파워생스 대 러브라이버. ツビ側の勝利です。本物の男の拳は重かったぜ。 어, 요스케가 나왔네요. 어, 동케 대 동케전. 에, 그 처음 그 존리스트가 아니고 그 뭐냐 뭐였지 우리? 인터컬러? 어, 인터컬러 때 이제 어쩌다 보니 그날 그 운빨 터지면서 의자를 던졌는데 의자가 맞고 누가 근데 1피 그 색깔로 봐서는 1피가 파워 생수님. 아, 어, 맞아 1피가 파워 생수 맞죠 1피? 1피에요? 색깔이 뭐예요? 아, 아닌데 1피가 그거래 러브라이버래. 아, 일단 유스케는 역가들 엄청 빨리 나더라고요. 네, 그 활강 대시라 그래가지고 하는 법이 있어요. 따로 공중 대시하는 법이. 그게 좀 짜증나죠. 미리 예측을 하고 대공기를 써야 돼요. 그거를 보고 어 얘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쓰면은 자기가 역가들로 맞아요. 어, 지금 그런 사이에 파워 생수가 일단 한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역시 파워 생수. 역시 이름만큼이나 파워하네요. 네, 근데 요스케는 그걸 써야지 이제 고랭크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엄청 빠르죠? 아, 역가드! 어제 저한테만 폭탄 발언했거든요? 나 이걸로 죽일 거라고? 어, 예, 지금 오신답니다. 예, 오세요. 대회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어, 이번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동등한 가운데 러브라이버 쪽이 먼저 각성이 터졌는데 PSN 로그인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절한 게임 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어, 지금 그런 사이에 러브라이버 선수가 2라운드 가져갔죠. 약간 파워생수 선수 기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는데 서로 어, 이렇게 포커스가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걸 막았어요. 잘 나왔죠 구석에서. 네, 잘 막았고 상대가 버스를 빠지기 때문에 기동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파워생수 선수가 좀 이런 캐릭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빠른 캐릭을 세토. 네, 세토부터 해가지고 똥토. 네, 그런 똥 시궁창 캐릭을 하다가 지금 요스케를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날아갈까요? 어, 좀 좋죠. 어, 근데 지금 어! 잡기 다음에 또 아프죠 이거. 이제 아, 이거 콤보 미스. 오! 어, 제 카운터 됐죠? 네. 맞점 카운터라니 꽤 싱크빅했어요. 고래가 미에르카. 오! 대공 좋아요! 모두 대공기로 써서 상대의 버스트가 차기 전에 죽였어. 오, 좋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파워 파워 잭스 님이 일단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대회 좀 그냥 계속 무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방송사고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빨리 기계 길을 들이라고. 기계를 조절 안 해서 그래. 섀도우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뭐 임마? 자, 자, 네, 아빠 들어가고 대쉬 캔슬해서 점프하는 걸로 건졌어요. 자, 여기서 아, 역가들 무서워요. 역가들 노려웠지만 상대가 퀵 스케이프로 먼저 빠져나갔죠. 유스케가 콤보 마무리를 자기가 구석일 때에도 무서운 게 어차피 역가들 날아가면서 구석으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그 전제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 저 새끼 구석에서 나오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거 당하면 이제 막 기분이 묘해지고 대전 배우리
구성을 몰았네요. 여기가 공 좋겠지? 그렇죠. 점프를 뛰는 바람에 됐는데 여기서 어머 확실하게 죽이겠다. 다음 라운드 버스트 따위 쓰지 않겠다. 난 이미 유리하니까. 저도 근데 3라운드를 가면 버스트가 어느 정도 한 번쯤 나올 찬스가 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선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쁜 선택도 아니라서요. 그렇군요. 역기를 피하고서 카운터 공격이 들어갑니다. 오라. 아, 좀 방금 실패했죠. 저 활강대시 실패하면 저게 점 아래비가 나가는 역가드. 활강대시 실패를 해서 기회를 주고 있죠. 아, 대공 차는데 상대가 아 여기서 예, 버스트 각성하고 버스트 터뜨렸는데 유 콤보가 이거는 어떻게 아, 못 죽이는 못 죽이는 걸 알고 일부러 콤보를 끄는 거예요. 다음은 확실하게 죽일 수 있게 아 콤보 미스 아까 전에 그걸 예. 아 페르소나 브레이크까지 나는데 이 타이밍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역기를 또 안 맞고 좀 이비를 헛치면서 서로 지금 소리감 던지고 있어 이 닌자들. 활강대시 안 되고 있죠 지금. 와 아직은 모릅니다. 우서 페르소나 이거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우선 회오리 근데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먼저 캐치한 사람이 스쿠카가. 오 잘 피했죠. 에이 연타. 어 이거 버스 나왔는데 역기래. 네. 저 스쿠카다가 넘어지면 없어지던가 그럴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버스던가 아무튼. 야배 기마리스기다로 오래. 네, 스쿠카다 추가 필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러면 다음 본선 대진은 준비가 다 됐네요. 네, 패자조로 내려갈까 아니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할까? 자, 그다음 게임 포포미님 대 트랙카드님.